이모님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. 오마이걸이랑 데뷔날이 똑같은데 영광이죠. 오마이걸 정말 우리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. 그리고 뭐 지금 가요계 지금 뜨들썩하게 지금 소문이 났어요. 무슨 소문요? 답이 뭐 컴백한다고 미루는 팀도 있고. 누구? 어떤 팀 혹시? 그렇다고 하자. 아 깊게 파고들면 안 돼요? 원래는 어떻게 되지? 친구. 아, 우리 통과, 신영이랑 통과. 친구. 아, 신영이랑 친구. 아, 그럼 잘 됐네. 앉아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아마 나랑 한 3시간 있으면 머리가 아플 거야. 자연스러운 두통이 이해하도록. 아, 알겠습니다. 너무 영광입니다. 아, 신영이랑 친구시구나. 네. 신영이랑 동갑내기 친구야. 아. 네. 보통은 이제 이모님이 이렇게 잘 나가고 인기가 많으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, 신영이 철두로 이모 얘기 안 하더라고요. 함구, 함구. 네. 세미 말하나? 질투하나요? 세미 하지. 할 밤도 하지. 아니, 신영이가 13개 광고를 어떻게 찍어? 건죽 없어. 근데 가슴팍에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? 이게 무슨 훈장 같은 건데, 네. 이거는 우리 종훈이 대표 조카가 지난번 종훈이 우리 종훈이 작년 그리고 내가 이거 그 전접점에 나가가지고 네. 우리 공인이 조카한테 내가 이거 받았고 이거는 우리 장록수 조카 받은 건 안 버리시는 거 다 이렇게 아 다 붙여놔야지 하시는구나. 나중에 이만큼 붙여놓을 거야. 할 거 많이 해야지. 아 왜 옛날 군부대에 공연 많이 다니시는 가수분들이 부대 마크 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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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붙여야지. 아 지금 군통령 자리를 내가 지금 노리고 있거든. 나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서 올려야지. 꼬부자 있잖아. 꼬부자 꼬부자 신영자 연락 한번 주라. 위문열차야. 알고 있어. 설아윤이도 공룡이잖아. 몰라 설아윤이? 라이벌이야. 내 라이벌이야. 지금 은혜인 보면 느낌이 좋구나. 뭐 사진 찍어줄까? 아 찍어줘요. 이따가 찍어. 아 알겠습니다. 이름 뭐예요? 아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 다비모님 잘 부탁드립니다. 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. 전전부터가 내 저 밴드 있잖아. 그 그룹 싸운다고. 알죠 알죠. 예전에 신영이랑 세븐파이브 무대했을 때 우리 앞에 무대였어요. 소란스럽다. 자, 오르냐스 다채로운 코너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다비모의 신곡 발표를 축하하는 축하 사절단과의 전화 연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엄청난 분들이 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. 아주 반가운 분이라고 합니다. 탑스타예요? 예, 그런 것 같아요. 예. 저도 누군지는 모르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. 받아볼게요.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영배 씨. 아유. 김신영 씨네요. 아이고, 축하. 신영 조카가 또 이렇게 전화를 줬습니다. 아, 든든하네. 신영 씨 오르자는 들어보셨죠? 어떻게 들으셨어요? 당연히 들었죠. 왜냐면 작사가 또 KSY 김신영이어가지고 들어봤는데 아우 오랜만에 트로트 트위스트 비빌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고영배 씨. 신영 씨 다비모가 작년에 돈 많이 버셨잖아요. 이거 오르자 가사 써주시고 선물 같은 거 혹시 받으셨어요? 선물은 못 받고 이모가 바쁘면 바쁠수록 저는 부자가 돼요. 희한하죠? 희한해. 편하게. 나는 계속 활동을 하는데 돈은 신영이가 다 가져가. 신영이 배만 불러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신영 씨 제가 보기에는 진짜 다비모랑 너무 많이 닮았는데 두 분 중에 신영 씨가 보기엔 누가 더 예쁜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? 솔직하지.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왜 노코멘트를 하는 거지? 신영이는 얼굴에 투자를 많이 안 해. 그 맨날 모자 쓰고 다닌단 말이야. 나는 모자가 아니야. 나는 헤어도 하고 오늘은 청담동에서 메이크업이랑 다 받은 거야. 아, 그러셨구나. 헤매 받은 거야. 아, 가신 거구나. 우리 헤매 조카들이 해준 거야. 그러면은 신영 씨, 제가 이거 아마 이모님도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좀 물어볼게요. 한번 물어봐. 신영 씨 듣고 계시죠? 남친 혹시 있으세요?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신영 씨. 잠깐만 이거 뭐 이건 실이에요 뭐예요? 신영 씨 지금 혹시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신영 씨?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 무슨 이거 뭐 무슨 유행어 지금 제조기예요 뭐예요? 신영 씨 저희가 듣기 좀 AI 같거든요 지금.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신영 씨. 잠깐만 내가 이거 물어볼게. 너 김신영 맞아?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김신. 이건 뭐야? 이거 몰래 카메라지? 이경규 조카 나와.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뭐야 렉 먹었어 뭐야? 신영아 렉 먹었니? 밥이나 먹지 렉을 왜 먹어? 25짜리고. 마지막으로 다비모 활동을 좀 응원하는 좀 응원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. 장난 그만 치시고. 2021년 잘 보내는 방법에 오프닝 가수로서 찍고죠. 이모가 좀 고된 스케줄이 좀 있더라도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오르자 말 그대로 기운이든 뭐든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이모 대박나. 그래. 대사랑 받아요 이모. 아 그래 너도 대사랑 받아라. 아이고 우리 신영 씨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신영이 참 잘해. 아유 잘해.